자, 2-2번에서 need and RPP를 길어봤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했다란 뜻입니다. 그가 스테이션이면 여기까지 다 서둘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랬죠? 문제 없습니다. 자, need and RPP,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했다. 뒤에 나오는 그런데 했다. 요거하고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옳습니다. 2번에서 한번 요걸 잃어봤습니다. The specialty matters less than does experience.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된 다음에 저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것이거든요. 된이 여러분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접속사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에, 아까 보셨었던 우리가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as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때 다음의 어순이 지금처럼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이때 단 조건이 있기는 해요. 물론 여러분 그 조건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then 이하, as 이하는 도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원칙은 주어가 반드시 명사이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또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 동사는 반드시 앞에 있는 동사를 받아주는 동사가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가 비동사면 여기도 비동사 쓰는 것이고요. 예, 조동사면 조동사 쓰는 것이고요. 여기서 만일 일반 동사면 둘을 써주는 것이 돼버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를 받아주는 동사, 이른바 대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요 does, then does experience, 이것은 동사 주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does라는 것은 앞에 있는 matter라는 동사, 즉 다시 얘기해서 중요하다는 저 동사. 저 동사 무슨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죠. 바로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받아준 것입니다.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것은 당연히 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둘을 사용했고요. experience가 단수니까 does라고 쓴 거 문제 없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네, special something. 자, 이렇게 됐는데요. 틀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자로 시작하는 형용사, 이것은 바로 뭡니까? 어순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영어에서 어순의 문제가 될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한번 잠깐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순을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거. thing이나 but이나 우리가 one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thing이나 but이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때는 형용사가 반드시 뒤에서 꾸며주게 되겠죠.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thing으로 끝나는 거지. something, nothing, 뭐 everything, anything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somebody, anybody, nobody, 뭐 someone, anyone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형용사 이때 뒤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사와 모어가 만났을 때, 이때 수사 모어가 돼줘야 되는 것이죠. 모어 수사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수사 모어가 돼야지 모어 수사가 되면 안 됩니다. 셋째, 서수와 기수가 만났을 때, 서수와 기수가 만났을 때, 이때 기수와 서수, 바로 이곳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서수, 기수 이렇게 되고요. 기수, 서수가 아니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자, 이것은 어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원래 another라는 것은 단수명사하고 쓰게 되죠. 그죠? another는 단수니까요. 그런데 another가 more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more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more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이때 다음에 여기에 수사가 들어가요. 그래 버리면 이때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요것도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수사 어나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나더 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거하고 좀 대비가 되겠죠. 그죠? 가령 열 권 더, 책을 열 권 더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를 써버리면 뭐를 쓴다면 10 more books가 되겠죠. 그죠? 10 more book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another를 쓴다면 another 10 books 이런 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는 같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좀 다르죠? 그죠? 네, 요렇게 해서 말입니다. 네, 바로 요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every 명사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만일에 어미가 ABL이나 IB를 끝나버리게 되면은 물론 이때 every 대신에 이 자리에 최상급이 나와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명사가 every 또는 최상급을 수반하고 있을 때 이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고자 함에 있어서 그 형용사가 AB나 IB를 끝나버리게 되면 얘는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앞으로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뒤로 온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에 쓰든 앞에 쓰든 관계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셈을 대비한다면 우리가 뒤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바로 그런 표현을 하나로써 아예 요거를 좀 외워주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try every means possible이라고 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다는 뜻입니다. Try every means possible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다. 보십시오. every가 있죠? 형용사가 IB가 있죠? 그래서 얘는 뒤에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영어에서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순서 바뀌었습니다. 순서 바르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arrive입니다. arrive도 100% 자동사죠? 자동사입니다. 100% 자동사입니다. 당연히 수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have, been, pp 수동이 되어버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사가 수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전치사 들어가 있는 거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틀리게 된다면 전치사 at을 빼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네. arrive at이 여러분 수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